안녕하세요. 예, 돼지고기, 목살로 불고기를 해 먹을까 하고 목살을 사왔어요. 목살, 이거 500g인데, 아주 얇게 썰어서 이렇게, 아주 얇게 썰어서 불고기용으로 이렇게, 500g 이렇게 팩에 담아서 팔더라고요. 500g인데 이게 한 15,000원 정도 줬거든요. 양은 500g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용기에 담아서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도마에다 칼로 해도 되고 저는 가위로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먹기 좋게. 기름기라 도마 묻히면 또막 씻어야 되잖아요. 편한 게 좋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할 거예요. 양이 얼마 안 돼요, 500g.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제가, 이게 뭐냐면, 배예요, 배. 이큰 배를 하나 깎아서, 햇배인데, 깎아서 반, 조금 안 되게, 토막을 쳐놨어요. 갈아서 넣으려고. 요거는 양파 한 3분의 1개 정도 하고 배 하고 갈아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믹서기에다가 이렇게 배를 넣고 많을 것 같죠. 양파 좀 넣고 두 번을 갈아야 돼요. 물을 약간만 넣고 갈아볼게요. 데다가 갈았더니 한꺼번에 못 갈고 이렇게 우유 같아졌어요. 이거를 이 정도면 될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양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열무김치 할 건데 거기다 갈아놓고 이 갈은 거를 이게 한컵 정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한컵 정도 여기에다가 이제 설탕을 이게 너무 큰 숟갈이래요. 이게 설탕을 이렇게 한 숟갈 넣고 반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한 스푼 반 넣고 이거를 이렇게 넣고 또 미림 맛술이에요. 맛술 하나, 둘, 세 개만 넣을게요. 간장 하나, 둘, 불 넣고 이건 뭐냐면 생강청이에요. 생강청 한술 넣을게요. 여기다가 색깔 간장 같은 건 넣어도 되는데 집에 굴소스 이거를 한 스푼만 넣을게요. 좀 맛깔스럽게 넣고 후추도 이렇게 톡톡 세번 정도 넣고 냉장고에 마늘
간마늘, 간마늘 40g 정도. 또 깨를 좀 넣을게요. 깨 한 스푼 조금 더 넣었어요. 이렇게 간을 재놨다가 숙성을 시켜서 해먹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해서 야채해서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물이 좀 이렇게 많아야 돼요. 물이 많아야 이게 고기가 한참 익어야 되니까 물을 좀 넉넉히 이렇게 만들어서 손으로 조물조물 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양념 하는 숟가락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재놓고, 야채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대파 조금 하고, 홍고추, 청고추, 약간 매콤하고 모양도 좋잖아요. 당근 좀 하고, 이렇게 양파 조금 썰어 놨어요. 이거 볶을 때, 다 익어갈 때 이거를 넣고 볶아주면 되겠죠. 달구고, 양념한 고기를, 이거 한 시간 정도 제가, 그동안에 한 시간 동안 열무김치를 담갔어요. 그동안 숙성을 시켰어요. 한 시간 동안. 그게 어디예요, 그죠? 금방 바로 굽는 것보다 숙성을 조금이라도 시켜서 굽으면 더 맛있겠죠? 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한 시간. 요거를, 먹을 만큼만, 조금만 우선 구워볼게요. 많이 구워놓으면 다 못 먹으니까 조금만 기름에다가 목살이에요. 돼지 목살 불고기 용지 물 너무 세게 할 줄 알고 남는 거는 냉장고 넣어놨다 내일 모레까지는 괜찮은데 좀 오래 놔두면 상하니까 팩에다가 넣어서 납작하게 해서 녹을 때 너무 뜨겁게 하면 어떤 거든지 뜨거우면 잘 안 녹아요. 어떤 거든지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얼려놓으면 녹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냉동 보관했다가 먹어도 맛있어요. 네, 국물이 좀 있어요. 이렇게 잘 익어야 되니까 제가 배즙을 많이 갈아넣어서 국물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약하게
못 가진 것 같아요. 그냥 불을 끄고 여기다가 참기름 간술만 넣어요. 더 반짝반짝 하고 이렇게 기름 넣으면 맛있는 냄새. 그리고 통깨를 조금 넣어줄게요. 맛있어요. 맛있어 보여요. 고소한 냄새. 제가 담아볼게요. 네, 오늘 또 돼지고기 불고기를 이렇게 또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또 이렇게 영상을 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